Hey, what's going on, family? How y'all doing today? It's your boy DT here, back at it with another video reaction. And this is fresh off the lot. We got Special 8 Photo Folio Reaction Number 2, where the boys are going to be basically checking each other out and having fun with each other. You know the deal. Anyway, y'all ready for this? Y'all ready for this? Let's get it. Isn't it great to see them all in one place? Uh-oh, I missed them. Look at Jin! Planet of the Apes. Oh, that's a good one. Wow. Yoongi is hot. Marry me, Yoongi. Look at him. Ah! The sugar looked more like a grandpa than ever right here. Grandpa! Yoongi! 4시간만.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잘 어울린다. 차도 리얼이잖아. 딱 윤기형 같다. 있던데. 아, 이거 너무 멋있는데? 다 너무 다르다. 저게 다 다르다. 서울 다 다르다. 이번에 제 화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Oh, here we go. 태형이 뭐 하고 싶은지 알겠다. 태형이. 1920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The visual prince. 눈의 쌍스. 저 어디야? 여기가. Yeah, that was a great concept. 뭐, 한국이야? 네, beautiful. 네, 승마장이에요. 아, 한국이야. Horse riding. 야, 이게 뭔가 베스트다. 야, 여기 벨기에 아니야? 아, 이게 사람에 따라 이게 그 위치도 달라 보이는구나. 아, 오, 오, 말을 쳤어. 아, 이거, 이거 좋은데. 와, stunning. 얘는 실천 완이야. 아는 게 간지야. Stunning. 와, 진짜 잘 생겼다는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Dimon. I've been saying it. 좀 중세 시대 영화 보면 저런 컨셉 많이 나오잖아. 진짜 잘 생겼다. 영화 보면은 그 좀. And Jimin sees him all the time. He sees V all the time, and he can't. You have to acknowledge the beauty of that man. 야, 씨, 그림이다, 그림. Seriously. 세금이랑 아니냐? British 느낌을 되게 많이 살리려고 해서. 많이 아, 태형이는 말 타는 그 예전에 했었지. 네, 했었어요. 그래서 말 탈 줄 알겠다. 오랜만에 말 타보니까 어땠어요? 저 승마를 되게 네. 좀 재밌어가지고 아, 요즘 취미로 많이 한대 승마. 네, 그래서 와, 근데 진짜 잘생겼다. 뭐 영상 자료가 있다고 해. Jimin can't stop saying how handsome he is. 잘 어울려. 도고닥 도고닥. 뭔가 잘 들어? 말? 네, 말 진짜 엄청 크고 훈련 받은 애들 아닐까? 제가 yeah. 뭔가 저 모습을 보니까 태형이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또. 누구야? 약간 베르간 알로모슈. 지금 모르가나랑 섞인 것 같은데. What kind of name is that? 알로모슈. 베르간 알로모슈. 베르간 알로모슈. 이탈리아. 자, 야, 넘어갑시다. 태형이가 또 동반에서 또 촬영을 했는데 또 이어서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쥐! 사진 봤어 나는. 난 봤어 이거. 뭐야, 존잡이야 뭐야. 컨셉츄얼하게 Johnny Depp. 아 바다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다에 컨셉이 몇 개 없잖아요. 해적이랑 그리고 이제 낚시꽃. 야 근데 이거지. 나도 지금. Oh, look at Jim. 아니 멋있다. 뭐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힙하지 않냐? 뻔하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낚싯대라고 너무 인식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제가 해군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배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 진동성 있는. 이거 할 때 슈퍼 참치 만들었어. 아 이거 할 때. That's right. That's right. 이때만. That's right. 낚시하고 싶어서 같이 낚시할 사람 데려갔는데 이제 그럼 노래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슈퍼 참치를. 참치. 어 이거. Oh boy.
야, 우리가 너무 낚싯배라고 생각해서 캡틴 진! 겁니다, 그럼 한국 마음이거든요. 야, 지영도 참 잘생겼다. 아이고, 뭐, 잘생겼죠. 멋있게 생겼어. 아, 이거 왜 마지막에 영원히 느껴졌습니다. 나 그 허비 형이 보내준 곤잘레스 그 레골라스 너무 차이 나지 않냐? 비슷하잖아, 라스잖아, 같은. 라스입니다. 자, 이제 제이홉 안 나왔죠? 제이홉이 이런 거에 또 열정적이거든. BTS의 유일한 셀럽. 연예인! I see J-Hope's. 보여주세요! I love J-Hope's concept. 뭘? 야, 무슨 작품 같은데? The purple hair. 아, 이게 뭐야? What happened? 야, 레골라스네. 와, 이거 멋있다, 형. Hey, man. 저는 이제 J-Hope is hot. 되게 컨택을 했고요. 작가님에 초점을 좀. 야, 저 돈. No, his was beautiful. 저 돈은 어떻게 띄웠어? 저 확실히요. The Jedi. 와, 리얼이야? He's a Jedi. 형 눈물 떨어뜨린 거 했어요? 눈물 떨어뜨린 것도 했고. 와, 멋있다. 야. And Darth Vader. 아, 호빈은 진짜 화보 찍었네. 네. 제이홉이 이런 거에 진심이라니까.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와, 불. 뭐, 전에 그동안 막. It did have a very Star Wars kind of vibe to it. 있고, Maybe that's why I liked it so much. 좀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해봤고. 야, 다들 그냥 지대로다. 형의 그 앨범과 좀. 약간 좀 결도 비슷하고 그렇네요, 맞아요. 아, 약간 라스보이 좀 안 돼? 저 붙인 거야? 야, 뭐야, 야, 뭐야, 페가수스야, 뭐야? 야, 붙이면 저렇게 돼?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야, 나 붙여봐야겠다. 네, 신기하다. 와,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안 길어서 나 붙여봐야겠어. 저건 피스 아니야? 아, 근데 자연스럽다. 나 이게 베스트인가? 이게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기나 보였던 제이홉 타이틀 봤습니다. 마지막엔 이유가 있네. 진짜 파격적이었다. 네, 여러분 다처 하버에서부터 개인 허버까지 총 8개의 허버를 모두 모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7명에서 8개의 허버를 만들어. 아, 근데 And they were all awesome! 네, 또 저희가 또 스킬 제작을 했다 보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하네요. 이번 프로젝트 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뭔가 멤버들마다 각자 컨셉도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박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뭔가 화보를 보여준 부분이 아니었나. 맞아요. 저희가 화보를 찍을 때 컨셉추얼한 걸 많이 시도를 안 해봤던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그렇죠. 이번에 좀 다 한을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이제 보여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이야, 정말 재밌네요. 네. 영상 공개될 줄이면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그 화보를 보고 계셨을 텐데 저희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Beautiful guys!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미 여러분들께 It was beautiful.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만나세요! 역시 할 줄 알았습니다. Okay, that was BTS all together reacting to the Special 8 photo folio. They all did a spectacular job. They were all beautiful, all gorgeous, great concepts. But, you know,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 like to know. Besides Jimin, who was my favorite? It's close. They were all spectacular. J-Hope's was amazing, but I gotta give it to the beautiful man, V. V with the horse, with the blue blazer thing coat he was wearing. I mean, he looked straight out of a novel. Like he looked incredible in his photo shoot. So yeah, in my opinion, I think my favorite one besides Jimin was definitely Kim Taehyung. The man is stunning. Stunning! The camera loves him. And he just... What can you say? But I'm sure you guys have your favorites. I'd love to hear which one was your favorite of the photo folio. You know what I'm saying? Please leave them down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I will check them out. And please give your reason why it's your favorite. Just curious. Anyway, thanks for watching, y'all. See you next time. I'm out.